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씨 개수가 무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는? 영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성씨가 제일 많은지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5위 정씨 215만 2천명 4.3%. 저는 주변에 정씨가 있어요. 고모 쪽이 정씨입니다. 생각해보면 친구들 중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. 4위 최씨 233만 4천명 4.7%. 저희 어머니 외가가 최씨입니다. 아 그래요?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최씨가 진짜 제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.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최씨 많았어요. 그쵸. 3위 박씨 419만 2천명 8.4%. 제 친한 친구 중에서도 박씨가 있는데 박도 많죠. 맞아, 제 주변에도 박씨가 많네요. 2위 이씨 730만 7천명 14.7%. 예상은 했지만 이씨도 어마어마합니다. 그러게요. 7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씨성을 가지고 있는데. 1위 김씨 1069만명 21.5%. 대한민국의 5분의 1 이상이 김씨라는. 서울에서 김사방 찾기. 워낙에 김씨가 많다 보니까 그런 말도 나온 것 같아요.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 본관 1위를 알아보겠습니다. 5위 경주 이씨 139만개 2.8%. 4위 경주 김씨 180만개 3.6%. 경주에서 본관이 많네요. 그러게요. 3위 전주 이씨 263만개 5.3%. 2위 밀양 박씨 310만개 6.2%. 밀양 박씨는 워낙에 유명해서 진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제 주변에 있는 박씨성을 가진 친구들은 다 밀양 박씨. 거의 다 맞아요. 그쵸 그쵸. 1위 김해 김씨 446만개 9.5%. 밀양박씨와 박빙으로 김혜김씨도 유명하죠. 맞아요. 김혜김씨 진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. 엄청나게 많이. 네, 그러면 퀴즈 하나를 낼게요.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씨의 개수는 몇 개인지 아세요? 성씨요? 네.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데 뭐 한 100개나 되나요? 100개요? 100개보다 훨씬 더 많아요. 아.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씨의 개수가 무려 5,582개나 된다고 해요. 그렇게 많네요. 그쵸. 저도 궁금해요. 어떻게 이렇게 많죠? 저의 성은 순위권에 있어가지고 뭐 별거 아니지만 약간 뿌듯한 느낌이 있네요. 전 없는데. 아 그래요? 오늘 영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영상은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